어. 골! 골! 레안. 어, 아니 한국보다 레이스브레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우준아. 아, 종수야 이거 내가 어? 근데 전술이. 아, 전술이. 아, 전술이. 다시 하자, 종수야. 아, 오케이. 이번 판은 아. 이겼고 다시 하자. 아. 아니 안 쓰는 아니 안 쓰는 전술이라서 나 진짜. 아, 맞아 맞아. 안 쓰는 전술이야. 아. 아, 전술이. 아, 안 쓰는 전술 하지 마시. 2대 0. 아, 다시 하자고. 다시 하자. 안 쓰는 전술이라 그래. 언제든지 언제든지. 과금할까요? 어, 얼마나? 아니 뭐 과금을 같이 하자면 또 합리적으로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혼자 하면은 좀 약간 그런데 같이 하면 또 할 수 있죠. 아, 근데 저희 그 우리 와이프가 또 종수 씨 좋아하니까. 아, 어. 종수 씨가 좀 잘 설득해 주세요. 아, 근데 그 제수 씨 이거는 공포인 면제 대신 약간 그 게임에 투표. 돈을 쓴다기보다는 그렇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옛날에 그 로망, 어린 시절에 우리가 맨유를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AC 밀란을 좋아하는 그렇지. 우리 어떤 그 감수성을 건드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서로 100만 원씩 하자. 아, 이 정도의 돈을 쓰는 거 우리가 이제 40대가 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소소하다. 술 먹고 막 어? 우리가 당구님 막 도박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난 또 술을 또 안 먹잖아. 술도 안 먹고 돈 쓸 데가 없어. 요즘에는 이런 데 쓰는 거 굉장히 싸다. 자, 이제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아. 좋았다. 어시 좋았다. 한 번만 더. 종수야 어시 좋았다. 괜찮아. 한 번 더 하자고. 한 번 더. 아, 재밌다. 비슷하니까 재밌다. 아, 재밌다. 비슷하니까 재밌지. 어, 비슷하니까 재밌. 종수야, 어? 넌 나야. 넌 나랑 아, 해야 돼. 같이 가야 돼. 아, 어, 랑크 형이랑 직박이 형 좋다. 랑크 형 잘한대. 랑크 형 잘하죠. 네, 해소 쳤어. 총 100만 원 결제해서. 랑크 형이 엄청 오래 하셔가지고. 이건 나중. 아이쿠,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꼭 갈게요. 예. 어, 종수야 빨리. 어? 근데 공포 게임 잠깐 과금 안 하고 이대로 하면 이게 공포고 머리가 밀리는 것보다 여기 오르는데 뭐가 다르죠? 그냥 없던 거로 하고 더 지르죠. 아, 간다. 우중아, 난 질 생각이 없다. AC 밀란에 자존심을 걸고. 알았어. 왜 이렇게 긴장해? 아, 나 지금 어느 쪽을 향할까요? 아까 뱅이랑 룩삼이랑 도현이한테 줘터지고 약간 좀 메탈 나갔거든요. 네, 정말 라이트백의 교과서 같은 선수였죠. 형님 이번만 봐드립니다. 양의 크로스를 제공하는 선수입니다. 현지 고고. 종수야. 안 돼. 아, 이상한 거 배웠어. 아,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니야, 종수야. 아니야? 찬스를 조금 살렸어야 되는데. 아, 이상한 거 배웠어. 아, 유튜브에서 봤는데. 유가 되죠? 인작이는 안 된다고? 아, 인작이. 아, 돈 써야 돼. 유상철. 공 넘겨받는 손흥민.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인가요? 월드 클래스죠. 어, 재밌겠다. 직박영하고 랑키영하고 내가 넷이서 딱 한판 돌면 기성용입니다. 수비수 그리고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강사우입니다. 아, 열심히 왜 이렇게 하시냐? 존 없는 동생들이란 말고 직박이 형 모셔와서 늑대기 리그 창설하죠. 조축해란도 교류전하고요. 깔끔하게? 아! 아니 근데 단군이 막 직박이 형 과금하기 시작하면 그쪽 조축해보다 많이 할 수도 있어. 아, 나 안 해. 아, 근데 또 가정이 있는 분들이야 또. 어어어? 난 그렇게 안 하지. 난 그렇게 안 해. 어? 상철이 형! 무슨 미스패스 미스죠? 오케이 크로스. 하지만 난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직박이 형도 과금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죠? 맞아, 직박이 형 그렇게 하는 스타일 아니야. 우리 중에 과금 많이 하는 스타일은 없지. 맞아. 박주영. 아, 좋아. 철이 형 조금 느리네. 잠브로타가 움직입니다. 잔루카 잠브로타 포지션을 오! 가리고 정말 아니 자기야 아니 뭐 자기야? 아, 우리 자기 아니고 왼쪽 또 좌우 위협까지도 모두 소화 가능하고 수비력과 공격력을 모두 겸비한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카카! 오! 와, 멋있었다. 이거 인정. 누구야? 카카 하얀 펠레. 아, 어하, 멋있네. 7시 한다운. 역시 좀 써야겠지? 아, 돈 좀 써야 돼. 나는 50석 하면은 누가 너 좀 더 써야 돼.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시 보시죠. 아, 너는 20만 원밖에 안 썼잖아.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타이밍에서 내가 너보다 2.5에 더 썼네. 헤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하. 야, 왜 이렇게 밀려? 야! 돈. 겁나 밀려, 저 누구냐? 돈. 말디니, 말디니. 말디냐? 어. 아, 역시 돈 써야 돼. 아, 돈 써야 돼. 말디니 있으면 나도 안 밀리는데. 안 밀리지, 안 밀리지. 너도 막 리오 퍼디난드 이런 애들 쓰면 안 밀리지. 밀릴지도? 아, 그럴지도. 손흥민에게 공간을 줍니다. 기성용이 빌드업합니다. 밑으로 밑으로? 위로 위로? 어, 왜 넘어져? 왜 넘어졌어? 왜 넘어졌어, 자식? 몰라. 다리 풀렸어. 자, 크로스 기회입니다. 오케이, 말디니. 아, 주상철. 아, 주상철 선수. 자, 손흥민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고정훈 기대됩니다. 어? 아, 어, 아닌데? 오, 아, 좋아. 뭐야, 저 위에 파트색. 아, 좋은 패스 플레이였지만 상대에게 덜미를 잡았습니다. 지금 패스의 수가 좀 지나치게 많지 써야 돼. 않나 돈 써야 돼. 나 좀만 더 썼으면 이런 패스 안 나왔어. 박주영 동료와 호흡이 좋습니다. 아, 밀었죠, 밀었죠? 잘 넘겼습니다. 야, 좋아요. 우후, 길었어. 어? 어? 어떻게 됐죠? 아, 어렵죠, 이 골키퍼 뚫기가. 어, 자, 나갔다. 어, 안 나갔어? 능력이 오케이. 있기 때문에 레이카르트.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기용하는 거죠. 아, 왜? 아, 홀리. 아, 교체. 어, 아, 또 왜 자꾸 왜, 왜? 안 돼요. 교체할 수 아, 있잖아. 뭐 했다고 교체해요, 자꾸. 아, 후반. 애들 지쳤으니까. 아니, 뭐 했다고 자꾸 교체를 해요. 아니, 너도 돈 써. 아니, 나는 후반이 빵빵하니까. 아니, 씨, 뭐 하려고 그러면 교체야. 인자기 한번 빼고 레앙 늦게 레앙. 아니, 씨. 아, 한 70분에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반 끝나고 교체. 아, 원래 후반 되면 교체하는 거야. 체력 떨어지니까. 준비하러 나왔는데. 아, 많이 안 떨어졌을 걸? 네. 아,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갈아치면 돼.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호, 개인기. 후반전을 교체까지도 예상한 그러한 시나리오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중원을 아하. 흥민이 뭐해? 좋은 공격 찬스였는데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하지만 수비는 바로 붙어 줘야죠. 셰프첸코. 아, 뚫어, 아, 아, 야, 참나. 읽고 있었쥬. 와, 차들이 몸싸움 봐. 수비수 그리고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강상우입니다. 박주영 동료와 호흡이 좋습니다.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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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경합과정, 경합과정. 정당한 몸싸움. 아파. 아우! 이게 기라드다. 아니, 이건 아니지. 이게 기라드. 아, 맞았는데. 이게 기라드. 한국의 제라드. 제라드 왜 써? 기라드 쓰지. 아, 동업자 정신이 없네. 여기 맞췄잖아. 지금 말든이 아프냐? 어우, 야, 아프겠다. 와, 제대로 맞았네. 터졌다, 터졌어. 어, 근데 슛 좋다, 그 정도. 거기서 근데 웬만한 사람 다 쏘면 저기서 들어가지 않을까? 뭐 기성용이 아니라? 그건 맞지. 어. 아, 뚜루! 다시 주고 찔러주고. 아, 왜 카푸가 들어가냐 밑에. 어? 어? 막고 들어가. 코너 아! 막고 나갔죠. 아, 심판 영리한 수비. 기성용입니다. 공 받습니다. 잡음. 다음은 누굴까요? 기성용. 수도 들어가고 위아래. 아하, 바로 맞고. 와, 이거 깡패 집단이야? 아니, 깡패 집단이에요? 했다면 쓰러지네. 깡패가 아니라 누가 봐도 완벽한 수비였죠. 아우. 기성용 동료들과 호흡을 맞춥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아, 아, 수비 좋고요. 또. 아, 왜? 아, 이게 왜? 아니, 깡패 집단이요. 노노노노. 아돈띵 또. 잘 넘겨. 아, 왜 누워? 왜 누워? 혼자, 혼자 태클해.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뛰어! 아, 노! 뛰어. 한국의 호날두. 이게 박주영이다. 박시탈. 일본전 기막힌 박시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아, 이건 헤딩 잘했다. 근데 이건 인정. 먼 길을 날아온 공을 저각도에서 득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크로스를 올리고 박지원 저거 세레모니하다 체력 다 떨어지겠다. 모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얼리 크로스 자체가 매우 야, 너도 뭐 하던데? 세레모니 이상한 거? 또 높낮이 이상적이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 빨리 직방용 꼬셔야 되는데. 깔끔한 헤더.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네, 오! 안드레스 체코! 고고고고! 좋았어, 좋았어. 가만 가만. 이거 비싼 선수였어 막았는데. 아하. 아, 체력 떨어져. 체력 떨어져. 체력 떨어져. 내 그래서 막 떨어져. 그래서 바꿨어. 그래서 바꿨어. 착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정말 저 선수 저 위치에서는 여지 없네요. 아하. 다시 한번 킥. 치열해, 치열해. 아, 오, 패스 왔고 돌려주고 아, 기대가 어? 뭐, 아, 떨궈주고 타얀 펠레 카카 뚫어주고 자 위로 길게 아, 거기 아닌데 어? 안 길었죠? 어, 또 파울하려고 밑으로 줄 거야 밑으로 그렇지 다 읽었지 아, 또, 어 독수왕 어 말디니 아하 어 뭐야 아니 이게 뭐야 18이다 아. 이게 바로 한국의 호날두. 호날두 왜 써? 아니 이게 뭐야? 호날두 왜 써? 아니 몇 명이 붙었.. 아니 이게.. 호날두 왜 쓰냐고. 어.. 나 호날두 안 쓰는데? 아니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아 아직 시간 있어. 거기 아니죠? 여기? 히카르도 카카 세이드로프 자 위로 딱 찔러주고 까프 자 한번 제꼈다가 다시 고! 잘라먹는 잼브로트! 야 박빙이야 아 치열해 치열해 아씨 아 멋있었어 이거 명승부인데? 야 이거 피파에서 최고의 명승부로 어 명승부야 뽑는 거 아니야? 아 박지훈 헤트트릭 가야겠는데? 코앞에서 잘라먹기 가끔 보면 이 선수는 발보다 머리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주 정교한 헤딩골이었습니다 박주영 아 안돼 세 번은 안 당해 프랑크 레이카르트 박주영 힘 빠졌네 많이 빠졌어 자 셰프첸코 아 로드 글릿 잡았습니다 무섭습니다 찔러주 아 오 감사합니다 자 추가 시간 3분을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 네 뭐 마무리 잘해야겠죠 야 뭐 그저 아 아니야 주영이 형 뭐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공격 터치합니다 아 이놈 끝났다 마지막 공격? 진짜? 명승부다 명승부 와 의중이 잘하네 아 종수 좀 만만치 않네 어 치열한 어 의중이 역시 그 자 게임을 축구를 알아 의중이가 종수가 좀 치네 아 우리가 사실 피파 온라인이라서 그렇지 진짜 축구를 했으면은 다 이기지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용호상박이네 이거 아. 거의 엘클라시코인데? 아 거의 엘클라시코야 어 아, 이거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번 하자고. 우리도 해. 다음에는 내가 맨유로 올게. 이제 한 다음에 맨유로 좋아. 아, 나는 너가 은퇴, 이거 한국팀 은퇴 경기였어. 아, 은퇴 경기였어? 어, 내가 아까 아. 맹유 또 짜놨어. 캐릭터 맹구라고 하나 짜놓은 거 있어. 아, 캐릭터 맹구야? 어, 그거 하나 갖고 올게. 얼마짜리야? 그것도 한 뭐 천억 언저리. 아, 천억 언저리. 좀 더 써. 아니 그 재수 씨가 컨펌 해주면 너도 할 수 있잖아. 아이 뭐 얘기해봐야지 아 그럼 얘기하면 잘 누나 보고 혹시나 돈 필요하면 엑스마스결의 엘클라시코라니 과분하다 그래 알았어 우중이가 여기서 진짜 조금만 더 하면 얘는 진짜 크게 될 아이야 예 종수야 너도 어 사람들이야 여기서 머물 우리는 레벨이 아니야 종수야 고생했고 어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아 다음에 또 합시다 AC밀란 역시 명문구단이네 아 역시 한국은 축구를 잘해 그래도 잘하지 아시아의 호랑이야 근데 의중이가 잘해서 더 잘하는 것도 있어 고맙다 종수야. 너밖에 네, 없다. 재밌었어. AC 밀란 너니까 그 정도 쓰는 거야. 아 맞지. 네가 돈만 좀 더 쓰면은 다 깨부수 다니는데. 아 나도 한번 오늘 그래도 이제 했으니까 조금만 더 이거 스쿼드를 한번 짜보고 그냥 이게 보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쓰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써야 되더라고. 그래. 알았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합시다. 어 종수 화이팅. 어 화이팅. 미담 주고받는 거래처 사장님들 같네요. 아.